전성기 씨 대화해요. 전성기 씨 대화해요.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코너죠. 오늘도 역시 팟캐스트 불금쇼의 주인공 슈퍼스타 최욱 씨와 자리 함께했습니다. 최욱 씨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욱입니다. 와, 네. 이렇게 또 마이크 앞에 앉으니까 또 금방 또 기운이 나시나 봐요. 아, 항상 저는 최고의 컨디션으로 이 시간을 맞이합니다. 아우,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저쪽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 보니까 네. 조금 기운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바로 전국체전 나가도 1등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오, 다행이네요. 요즘에 뭐 더위 타고 그런 일 없어요? 더위를 왜 탑니까? 오. 지하철 타죠. 역시 우리 최욱 씨예요. 밤에 잠은 잘 자요? 네, 아주 뭐 숙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 좀 덥죠, 근데. 네, 많이 더워요. 네.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밤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덥기도 하고 해서 이제 음식을 잘 먹어야지 여름을 잘 견뎌낸다.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특히 오늘은 이제 그 삼복 더위 가운데 첫 번째인 초복이잖아요. 네. 네. 초복 때 최욱 씨는 뭐 즐겨 드시는 음식 있어요? 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복날에 항상 이제 보양식을 많이들 드시지 않습니까? 네. 복날 최고의 보양식은요. 소식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우리 소식합시다. 네. 아, 예전에는 사실 먹거리가 좀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날을 정해서 이렇게 좀 영양 보충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는 워낙 먹거리가 많잖아요. 영양 과잉입니다. 다들 지금 비만하고 지금 우리 팀만 해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래도 또 그냥 지나치기 좀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복이다 하면은 이런 날을 이제 빙자해서 또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가고 하는데 그중에 많이들 드시는 것들이 이제 삼계탕은 기본이고 네. 거기에 무슨 이제 흔히들 우리가 오늘 주제로 말씀드렸던 보신탕. 아, 개고기. 네, 네 이런 것들도 이제 네. 드시러 가는 분들 계신데 그래서 오늘은 전성기 씨 부부가 이 개고기를 둘러싸고 버리는 부부싸움을 제가 좀 꽁트로 엮어봤어요. 네, 항상 이렇게 복날 되면은 개고기 논쟁이 날씨보다 더 뜨겁습니다. 네. 한번 사연으로 가볼까요? 여보, 여보. 아, 빨리빨리. 아, 빨리. 아, 나 운전해서 안 되니까 자기 여기 내비게이션에 이 주소 좀 찍어봐봐. 아, 왜 이렇게 안 보여, 글씨가. 잠깐 우리 저 해피 좀 안 치고. 옳지, 옳지, 옳지. 엄마랑 아빠랑 드라이브 나가죠. 아, 여기 주소가 어디 보자. 전성기 보신원? 그래. 오늘 초복이잖아. 몸보신 좀 해야지. 자기도 요새 너무 기운 없어 보이더라. 아, 그래, 그래. 뭐 초복에는 역시 삼계탕이지? 아우, 여보. 아, 무슨 그런 말을. 복날에는 뭐니 뭐니 해도 개고기지. 네? 아우, 거기 개고기 파는 곳이야. 복날 우리 든든히 먹고 제2의 전성기를 열어보자고. 아니, 지금 내가 제대로 들은 거 맞아? 해피 친구들이야, 해피 친구들. 어떻게 해피 친구들을 보고 맙소사. 이름 부르면 이렇게 꼬리 흔들고 달려오는 예쁜 애들을 먹는다고? 그걸 어떻게 먹니?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씨도 몰라? 이름을 안 불러줬으니까 괜찮아. 그냥 개라고. 이름 없는 개들이야. 하, 정말. 아우, 해피야, 해피야. 아우, 놀랬네. 잠깐 귀 막고 있어. 내가 당신이랑 왜 결혼했는지 알아? 처음으로 같이 여행 갔던 날 같이 동물농장보다 눈물 뚝뚝 흘리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결혼한 거라고. 아,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건지 원. 그래, 그 신혼여행 때 당신도 돌고래 쇼 보고 신나게 보고 나서 생선을 많이 먹었잖아. 아, 자기야, 그리고 이거 봐봐. 나 쿠폰 10장 모았어. 오늘 공짜라고, 공짜. 응? 치킨이니 언제 쿠폰을 10개나 모았어? 어머어머, 쿠폰은 치킨 쿠폰만 있는 줄 알아? 지금 닭을 모욕하는 거야? 차별하는 거라고. 다
닭도 이름을 지어서 부르면 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소랑 돼지도 다 같은 친구야, 친구. 어쨌든 고기는 다 평등하다고. 그만 좀 해, 제발. 해피 벌벌 떠는 거 안 보여, 지금? 나 내릴 거야, 야만인. 뭐, 야만인이라고? 어머, 진짜 당신 더우니까 짜증 너무 심하다. 자기야, 개고기 먹으면 확 풀릴 거야. 어? 해피야, 나 돌아갈래. 웃음이 나서 큰일 났어요. 이 전성기 씨 부부의 사연을 제가 연기를 했는데 아, 왜 이렇게 우습죠 제가? 네, 아주 그 연기하시는 내내 군침을 흘리시네요. 네, 아주 또 이쪽 취향이신가 보군요. 아, 사실 저는 먹는 거 음식은 안 가려요. 네, 뭐든지 잘 먹어요, 다. 어우, 대단한 또. 저는 이제 뭐 있을 때 먹고 먹을 수 있을 때 먹자 이런 주의거든요. 네네. 네. 어우, 침이 좀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네, 지금 방송이 어려워졌네요. 자, 우리 최욱 씨는 개고기 드세요?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네. 네. 아, 이 개고기 아주 맛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단백질이 많다고들 얘기들 하긴 하더라고요. 뭐 건강에 어떤 유익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네. 뭐 좀 알아봐야겠습니다만 주변 사람들이 드시는 분들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요즘에는요 주변에 보면 이 개고기를 막 좋아하심에도 불구하고 네. 누가 물어보면 네. 그냥 그냥 좀 먹을 줄은 알아. 뭐 이렇게 그냥 덤덤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네, 특히나 요즘 이제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그런가. 아, 요걸 이제 당당하게 내놓고 먹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뭐 전에보다는 좀 그 드시는 분들이 조금 줄어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복날이면 매번 이제 불거지는 문제이긴 한데 올해도 이 개고기를 키우고 판매하는 그 판매 유통하는 상인들이 생존권의 문제를 네.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도축과 판매가 불법이 아닌데 왜 불법처럼 대우를 해서 개고기 소비가 줄어들게 하냐 뭐 이런 건데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꽁트를 해봤지만 그 꽁트에서처럼 가족이나 뭐 애인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우기 씨한테 네. 개고기를 같이 먹으러 가자 네. 이런다면 어떻게 하시죠? 저는 먹지 않습니다. 네. 아, 그가 먹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크게 뭐 개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먹지 않아요. 그러면 같이 가긴 가요? 안 가죠. 아. 먹지도 않는데 왜 갑니까? 아니 먹는 모습만 또 바라보고 있어도 행복해 보일 것 같아서 여자친구가 먹는 모습. 아니 뭐 제가 애완견입니까? 그걸 먹는 걸로 바라만 보니까 그 이상하시네. 같이 먹든가 아니면 같이 안 먹든가 해야죠. 아예 안 가든가?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가 먹는 거에 대해서까지 제가 개입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나 없을 때 네가 먹든지 아니든 네. 상관은 안 하겠다. 네. 저는 같이 먹으러 가기도 싫고 나는 안 먹으니까. 네. 이 네. 논쟁의 가장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고기는 다 같은 고기지. 왜 개는 안 되고 소나 돼지는 됐느냐. 네.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어떤 의견들을 갖고 계신지. 자, 뭐 다양한 의견이 있겠죠. 그런데 1번 개고기는 먹지 맙시다. 인간과 옛날부터 가족처럼 지내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2번 개고기 먹을 수 있죠. 식용견, 반려견은 엄격하게 다르죠. 식성의 차이 존중합시다. 이렇게 1번과 2번으로 저희가 한번 나눠봤어요. 여러분의 의견 문자번호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주시면 그 가운데 또 몇 분 선정해서 저희가 준비한 공연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최욱 씨.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동안 우리 좀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네, 또? 좋습니다. 오늘은 K-Will의 오늘부터 1일이라는 노래가 선곡이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개고기랑? K-Will이 좋아하나? 아, 이 의미를 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부터 1일. 네. K-Will의 오늘부터 1일.
뭐 노래와 오늘 주제와는 그렇게 그다지 큰 연관은 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최욱 씨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우리 저 PD가 여성분인데요. 네. 지금 방금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네네. 본인이 저 보신탕 먹는 게 오늘부터 일일이라고 저희에게 또 연락을 줬네요. 그런 의미로 또 오늘 노래를 띄웠나 보네요. 네. 네. 자,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다양한 의견이라기보다는 뭐 먹을 수 있다. 뭐 아니면 다른 걸로 먹으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의견들이에요. 네. 네. 일단 8188님. 전성기 꽁트 언제나 재밌어요. 그런데 오늘 역할이 바뀐 거 아니에요? 명숙 씨가 개고기를 먹을 리가 없어요 하셨어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계속 군침을 일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아니라고 최욱 씨. 참 재밌습니다. 네. 네. 8588번님 식용은 먹어도 됩니다. 최욱 씨의 위트 있는 언변. 그 어떤 보양식보다도 좋네요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역시 초복엔 최욱의 위트를 드세요. 네. 예. 저는 분위기를 먹고 싶어요 오늘. 드세요. 네. 왜 자꾸 저한테 그러세요? 최욱 씨 위트 있는 분위기. 네. 네. 0218-1번. 다 같은 동물은 아니죠. 분명 친한 종족과 적대시 되는 종족이 생태계에도 있는데 다 같은 고기라는 게 말이 되나요? 하셨어요. 네. 근데 이 의견 뭐 아주 소중한 의견입니다만, 소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주 가깝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면 조금 안 맞을 수 있겠네요. 네. 뭐 각자의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네. 1211님. 보신탕은 음식 맞아요. 오래전부터 먹었던 것을 못 먹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식용견의 관리를 잘 해야겠고 애완견은 애완견대로 유기되지 않도록 사랑으로 보살펴줘야 해요. 그러셨어요. 네. 지금 현행법으로는 아마 이 개가 그 가축이 아닐 겁니다. 네. 해서 조금 위생관리가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네요. 네. 지금 뭐 이렇게 의견들 상당히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저희 오늘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좀 이번 먹을 수 있다 쪽의 비율이 조금. 그렇습니까? 조금 많은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지금 문자 내용을 쭉 이렇게 쫙 한번 훑어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느낌과는 많이 다르네요. 네. 사회적 분위기는 일본에 가깝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바라봤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식용견과 반려견이 과연 다른가 뭐 이런 논쟁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특히 다른 동물에 비해서 개는 정서적으로 인간과 친밀한 부분인데 어떻게 먹을 수 있나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또 뭐 예전에 동의보감이나 역사서에도 개고기가 오래전부터 등장을 했었고 네.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이다 뭐 이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 다양한 것 같아요. 또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요. 너무 좀 비위생적으로 지금 키워지고 있고 네. 그리고 도축 과정이 너무 잔인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9416님 2번 개인 취향. 소도 도살장 끌려갈 때 눈물 흘려요. 아유. 왠지 이럴 때 좀 마음이 좀 지금 살짝 느낌이 좀 안 좋네요. 네. 어떡해요. 어제 그렇게 좀 갈비도 뜯었듯이더니. 누가요? 3774님.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만이 답이에요. 소를 안 먹는 인도 사람이나 돼지고기를 안 먹는 무슬림이나 서로 다른 의견 차로 생각됩니다. 생명 있는 동물들은 모두 소중하지만 동의보감에도 사람이 오랜 병상에서 기력 회복할 때 좋은 음식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하셨어요. 그렇군요. 6524번님. 명숙님, 품위를 좀 지켜주십시오. 네? 명숙님은 월드답게 강력하게 개고기를 거절해야지요 하셨는데. 저 월드스타예요? 그럼 모르겠네요. 이렇게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월드스타 하니까 생각났는데요. 예전에 1994년경 그쯤인 것 같은데요. 90년대 초반쯤. 네. 그 프랑스 영화배우, 여배우 브리스트 바르도가 개 식용을 금지하는 공개서한을 우리 청와대에 보내서 맞아요. 또 그것이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이상한 여자예요. 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잔인한 거 많이 먹습니다. 네. 푸아그라. 거의 간을
아주 저 이상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게 아주 잔인한 일이거든요. 네. 간을 키운 다음에 그거를 맛있다고 먹는 나라예요. 네. 그거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네. 네. 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자, 그리고 2580님 2번. 이슈화되지만 않으면 조용해질 거예요. 먹는 사람도 떳떳하게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단 말씀이시네요. 네. 네. 7277번님 40년 전 일인데요. 키우던 삽살개를 새벽 시골장에 먼 친척에게 팔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을 찾아서 왔더라고요. 네. 왕복 무려 10km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개 안고 엄청 울었습니다. 개고기보다는 다른 보양식을 드시면 어떨까요? 명숙 씨 하셨네요. 네. 아니 진짜 이럴 때 보면은 진짜 개가 사람보다 정말 낫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보다 예. 낫진 않죠. 아니 이렇게 주인 찾아 집 찾아 혼자 올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10km라는 게 엄청난데요. 대단한 일이긴 네. 한데 사람보다 남은 사람 개가 뭐 이거 프로그램 진행하면 되겠네요. 우리 채욱 씨 오늘 나한테 꼬인 거 많은가 보다. 왜 그러세요? 지난주 점심 잘 먹고. 아 그런가요? 네. 네 지금 많은 의견이 지금 뭐 이 개고기가 사실 논쟁거리는 논쟁거리인가 봐요. 네, 매년 네. 복날에 이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1149님 꼭 개고기를 드셔야 해요? 귀여운 강아지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아, 네. 특히나 요즘 이제 반려견 키우는 분들이 많아서 네. 더욱더 이 개고기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2207님 오늘도 습한 날씨에 청량한 기분이 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안 먹어도 홀로 되신 친정 아버님 보양식으로 꼭 챙겨서 대접합니다. 어른이 좋아하시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하셨어요. 아, 참 효심이 대단하시네요. 네. 네.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는 또 드시는 분들이 좀 그래도 계시죠. 네. 예전에는 왜 시골에서 보면은 이렇게 한 마을에서도 네. 뭐 가족 단위 여러 명이 이제 개고기 드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이제 먹을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다 같이 이렇게 개고기를 좀 드셨죠. 네. 예전에 개를 그렇게 좀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최욱 씨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싼 육식이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또 먹을거리가 좀 많지 않아서 그렇게 먹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네. 6464님 저는 반려견 식용견 나누는 행태가 더 싫어요. 만약 당신이 개라면 반려견일 거라고 확신해요? 빨리 법제화해서 개 도축은 제발 인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네. 이게 사실은 뭐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도축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네.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사실 또 키우는 것도 너무 잔인한 방법으로 키우고 네. 그리고 또 유통 과정도 이게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깨끗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네. 위생적인 문제도 좀 제기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9837번이 저는 개고기 식용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동물은 다 먹으면서 도대체 왜 개는 안 되나요? 소, 돼지, 말 다 먹잖아요. 하셨네요. 아, 화 많이 나셨네요. 네. 이런 의견도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의외로 많아요. 사실. 의외로가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1642님은 김 선생님, 저에게 선생님이라고 하셨어요. 어머, 제가 저 선생님 할 정도는 아니고요. 저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자, 김 선생님, 이제부터 보신탕 대신 흑염소를 보양식으로 권합니다. 품격을 올릴 때가 됐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 흑염소를 먹으면 품격이 올라갑니까?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 흑염소는, 제가 알기로는 예전부터 이렇게 또 여성들이 좋다고 해서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친정 어머님들이 이제 딸한테 네. 많이 이렇게 먹였던 것 같아요. 몸보신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또 지금 이분은 그냥 전반적인 보신용으로 흑염소를 먹으면 어떠냐. 흑염소가 굉장히 비쌉니다. 네. 해서 예전에 사기꾼들이 그냥 그 하얀 염소에다가 검은색 페인트 칠해가지고 팔고 그랬어요. 네. 비 와가지고 하얘지고 막 그런. 그 있었습니다. 아, 네. 정말이에요? 아, 정말이에요? 아, 그래요? 아, 이건 팩트입니다. 네. 제가 아는 아버지 이야기예요. 아, 아버님이 네. 그렇게 키우셨다는 거예요? 팔았다는 거예요? 팔았다고. 까맣게 칠해가지고. 어머머머. 사기꾼이죠. 어머머. 네.
잘 살고 계시나? 뭐 어디 안에 들어가서 살고 계시겠죠? 네. 아, 이거 웃어야 되는 건지 네. 모르겠네요. 자, 8603번님, 네. 소, 돼지처럼 식용으로 키워야 되지 않을까요?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9004님은 저는 큰 수술 후 의사쌤이, 의사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죠? 의사쌤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 참 좋아요. 제 친구는 애완용 돼지 키우는데 돼지고기 잘 먹어요. 아, 애완용 돼지도 키우는 분들 많이 계신가 보구나. 돼지고기 잘 먹는데 왜 개고기는 못 먹나요?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네. 진짜 근데 병원에서 이렇게 퇴원할 때 이 개고기 먹으라고 권유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꽤 계세요, 사실은. 그거는 얼마나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건지에 대해서는 네.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 얘기라서 그런지 네. 예전에 어른들이 이제 보양식으로 많이 먹었어서 그런지 네. 사실은 요거 말해도 될까? 우리 작가가 네네. 사실은 네. 지난주에 무슨 영화를 보고 나서는 네. 고기 안 먹겠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더니 뭐 어디 가서 막 고기만 잘만 먹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안 먹는다는 거하고 실제로 음식이 있을 때 또 이제 이렇게 먹을 거 먹는 거하고 다른 것 같아요. 지금도 주머니에서 꺼내서 막 뜯고 있네. 아. 아주 고기를 많이 먹네요. 사실 그 현대인들이 고기 안 먹고 산다는 거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뭐 채식주의자들도 많습니다만 네. 쉽지 않죠. 네. 근데 이제 고기를 먹는 건 좋은데 왜 굳이 또 개고기까지 먹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또 반박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죠. 네. 네. 0218님 인간과의 친근감 차원에서 돼지랑 다르다고요. 다 같은 고기가 아니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 그야말로 정말 의견이 반반으로 확연히 나눠지네요. 네. 그래도 아마 오늘 같은 초복날에는 삼계탕 집도 또 개고기 집도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더 네.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개 식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아마 뭐 이거는 내년에도 계속되고 후년에도 계속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오늘 초복입니다. 여러분, 너무 보양식만 찾지 마시고요. 마음이 풍요롭게 하시는 게 훨씬 더 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채욱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요일에 함께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벌써 마무리 인사 드려야겠네요. 오늘 끝곡으로 임재범의 비상 준비했습니다.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명숙이었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 프로그램은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